그날 밤에 그때도 비가 왔어.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내가 기억하기는 7월 1일인데 이제 검사가 소환장을 보냈으니까 조사받으러 오락하니까 갔지요. 아버지는 밖에 계시고 내만 그 들어가라 해서 들어갈 때 문을 콱 닫아붙게 거기서 수갑 채우고 검사실에 데리고 가더라고. 당시 미성년자였던 할머니에게 검찰은 아무런 고지도 없이 바로 구속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제 조사를 받았죠. 의자에 발 딱 얹어갖고 발음을 안 하면 그냥 뭐 이거 뭐 안 때렸다 뿐이지 잡아먹을 듯이 막 손을 전주다가 막 손바닥을 했다가 막 그렇게 압박을 줬죠. 네 남자친구 있나? 검찰 역시 조사 내내 협박과 결혼을 강요했습니다. 남자 병신 만들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. 책임 있잖아.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 뭐 한 시간 정도, 30분 정도 막 일하면 모릅니다. 네 똑띠 말 안 하면 여기서 평생 못 나간다. 깜빵에서 평생 살래? 남자랑 성관계 해봤냐고? 바로대로 말해라! 없습니다. 그럼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봤나? 그걸 물어봤어요? 그렇죠. 물어봤죠. 변호사도 물어보고.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렇게 야 오늘 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그 시간을 넣는구나. 그걸 생각하면 아침에 밥이고 뭐시고 생각도 못 하고 또 조사를 받고 교도소 가가 그날 저녁에는 파죽음이 되죠. 밥이고 뭐시고. 그 당한 걸 생각하면 막 생각할수록 억울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출하지도 못하고 말할 때도 없고 그 어린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어떻게 그걸 견뎠는지 참. 낯선 남자를 혼자서 따라가는 게 무섭지 않았습니까?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. 가해자는 그 순간에도 당당했습니다. 제 형이 어깨에 한쪽 팔을 걸쳐도 가만히 있길래 키스를 하려다 혀를 깨물렸습니다. 사실입니까? 아닙니다. 어깨를 잡고 그대로 넘가뜨리고는 배 위에 올라타가 키스하려고 덤볐습니다. 그 어떻게 덤비던가요? 배 위에 올라타가 옷 안에 손을 넣고 코를 잡고 키스할라 했습니다. 지는 키스를 피하려고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 이 남자가 제 코를 잡았습니다. 그 바람에 숨이 가빠가 손을 떼고 입을 벌렸는데 언제 혀가 들어왔고 어떻게 깨물었는지 지는 진짜 모릅니다. 코를 잡고 무슨 키스가 됩니까? 할머니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배 위에 앉아서 어떻게 손을 집어넣었습니까? 처음부터 누피에게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? 없었습니다. 누피고가 결혼할 생각은 있습니까? 재판부도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했습니다. 없습니다.